2020년 8월 22일 토요일 오전 5대 신림대제과 공기88 ADC 탁주기 서비스 경기도에 위치한 모 사업장 화재가 좀 발생을 했네요. 인원이 투입되어 화재 청소도 하면서 박현이는 화재 냄새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5대 냄새 제거 공기 88 1대 소급 서비스 500평 규모 화재 냄새 제거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화재 냄새 없는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화재 냄새 제거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0일 토요일 오전 화재 냄새 제거와 공기 발판에 대해서 소리 서비스 화재 냄새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8일 경기도 북부에 있는 모 사업장 500평 규모 화재 냄새 제거 이틀째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 냄새가 지하 1층 지상 1, 2층에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재 냄새 없는 건물이 되도록 화재 냄새제거 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